자료돌란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오늘 주택이 여기 있고요. 여기 담장도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잔디마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택 앞마당입니다. 잔디 보세요. 골프장 같죠? 여기 벤치가 있는데 뒤에 나무들과 함께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나중에 현장에서 보여드리는데 풍광 너무 좋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여기 있고요. 자, 뒤편 산세들 너무 이쁩니다. 자, 그리고 거의 독립적인 위치라서요. 편하게 주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편에서 한번 보죠. 여기 오늘 우리 주택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마을,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쪽 전망도 튀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이쪽이 대문입니다. 차량 주차 이쪽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텃밭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쭉 내려오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 자, 요거 우리가 그냥 우리 옆에 집 옆에 계곡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리고 잔디마당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가꾸시는데 정말 얼마나 이 정성과 사랑이 들어갔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뒤편으로 가볼까요? 자, 뒤편에서 보고 계신데요. 뒤편에 이쪽에도 텃밭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얘만 해도요. 우리 피자두. 맛있는 피자두가 자라고 있고. 여기가요, 정자가, 이거 그 일반 정자하고 다릅니다. 현장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앞쪽에 이런 화단들도 한번 보세요. 예. 곳곳에, 그리고 여기 바위가 있는데요. 천연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 큰 바위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귀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좀 더 돌아왔는데요. 자, 구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이 쭉 흘러내리고요. 그리고 또 이쪽. 주차도 이쪽에도 또 가능합니다.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종중 땅인데요. 주차 다 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 도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량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이 남동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에요.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자, 이쪽 데크 공간도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천창도 있고, 요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내려옵니다. 자, 제가 다시 나와 있는 이곳 오늘 소개를 해드릴 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마을 최상단에 위치를 해서요. 전망도 좋고요. 지금 뭐 사실 숲속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왼쪽에 빨간 벽돌 담장이 보이시죠? 이쪽이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주택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바로 앞에 오늘 우리 주택 바로 앞에 이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이 만들어주는 나무 그늘과 또 이 청량감은 사실 뭐
우리 거 아니라도 그죠? 이렇게 누리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평상도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지금 되어 있는 이곳은 여기 종중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승낙 받고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 주차하시면 뭐 다섯, 여섯 대까지도 주차 가능하고요. 이쪽에 대문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차량 뭐 한두 대는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쭉 해서 있는데, 아, 너무 이쁘네요. 정원도. 이렇게 담장이 쭉 이어지고요. 이쪽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잔디를 골프장처럼 이쁘게 잘 가꿔 놓으셨네요. 자, 이쪽에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야외 수도는 총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택은 광역 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독 지하수까지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꽃과 과실수, 텃밭, 뭐 진짜 식물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쁘게 잘 가꿔두고 계신데요. 한번 쭉 보시죠. 네, 뭐 제가 다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얘는 지금 매실인가요? 아, 잘 익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모과군요, 모과.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또 이러다가 꽃만 보여드리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감나무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실까요? 여기가 주택입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도 보실까요? 이렇게 이 국화를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이뻐요. 자, 그 다음 쪽에 블루베리도 있고, 가지, 뭐 고구마, 뭐 여러 가지들 다 심어 두신 텃밭이 있습니다. 지금 해 놓으신 거 한번 볼까요? 얼마나 깔끔하게 해 두셨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그 가장자리에는 이 현무암 벽돌로 또 이렇게 쭉 써서 가장자리를 표시를 해두었고요. 밑에 바닥도 보시죠. 디딤석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꾸 이제 꽃이 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이쁘게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아궁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궁이. 이 정자 바닥이 따뜻하게 불만 넣으면 데워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만일에 혹여 이제 이쪽에다가 창을 넣으셔도 겨울에도 여기 사용하실 수가 있을 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대로 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런 상태대로 그냥 있는 상태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살짝 한번 앉아보죠.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누리시면서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펼쳐집니다. 편안하니 좋네요. 여기 뭐 벌써 보십시오. 냉장고나 이런 것도 다 있죠. 고기도 구워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야외 수도가 하나 더 나와 있고요. 자, 옆으로 좀 더 가보죠. 자,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남천도 있고 여기가 지금 빨간색 여기 지금 보세요. 피자도 여러분들 피자도 아시죠? 빨간 빨간 여기 제가 좋아하는 건데 빨간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피 같은 이제 물이 촥 나오는 맛있는 피자도 나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로 보이는데요. 이것만 수확해서 드셔도 올여름 그냥 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여기는 구거입니다. 지금은 물이 없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또 쭉 내려가면서 운치를 더해주면서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는 거고요. 이 피자나무는 제가 탐이 나네요. 자, 여기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상수도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신대요. 지하수로만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뭐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보죠. 이 잔디밭을 보십시오. 소나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백일홍도 있고요.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보시죠. 아유, 필드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쁘게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 자, 이쪽도 보시죠. 여기 이제 데크 아래쪽 앞에 하단인데, 꽃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꽃들은 다 어디서 구해 오셨을까요? 네,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좀 더 가봅니다. 여기는 자연석 바위가 있는데요. 아, 이걸 이제 자연석 바위가 굉장히 이제 그 매력을 더해주는 곳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뒤쪽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가 오고 물만 좀 주면 이 끼들이 이렇게 파랗게 색깔도 변할 거고요. 이건 사실 자연이 준 선물이죠. 뭐, 우리가 갖다 꽂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여기 이제 영산홍도 쭉 있고, 벤치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또 앉아보죠. 자, 앉으시면 이런 멋진 정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주택, 마을은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독립적인 위치로 편하게 주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꽃 종류, 나무 종류들만 이 종류를 기재를 해도 엄청나게 기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런 멋진 원앙이죠, 이거. 예. 아우, 이런, 이건 돌하르방이 제주도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아기자기하게 구석구석에 그냥, 아,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이쪽에도 바위가 하나 있고요. 경계는 옆으로 쭉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한번 더 돌아가 보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뒤편 공간인데요. 자, 뒤편 공간도 굉장히 넓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기름 보일러가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교체하신 지 1년 정도밖에 되시지 않으셨다고 하니까요. 뭐 보일러는 난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뒤쪽에 텃밭입니다. 와, 여기도 아유, 진짜 깔끔합니다. 상추부터 해서 이쪽에 보면 으름열매가 있습니다. 으름열매. 요건 지금 뭐 바나나처럼 해서 따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곳곳에 드실 수 있는 과실수들이 많습니다. 상추도 있고요. 자, 이쪽도 살짝 보시면, 자, 흙이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 시멘트로 촥 뿌려놨습니다. 튼튼하게 해놨으니까 이 처음부터 얼마나 꼼꼼하게 지으신 집인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보죠. 이쪽에도 여유 공간들이 있고요. 이쪽에 창고 공간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들 수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지금 마대자루가 있는데요. 이 마대자루 안에 지금 이제 분리수거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로따로 이렇게 다 거치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자, 뒤편 공간 다 보셨고요.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보여드릴 게 너무 많네요. 여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이왕 본 거 앉아보죠. 이렇게 또 뒤편의 산 쪽도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도 감나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대추나무부터 이쪽은 또 포장이 쭉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옆에는 이제 구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쭉 흘러내릴 거고요. 테이블이 있고요. 자, 여기 장독대가 있습니다. 장독대도 보시면 여러분들 키를 맞춰 놓은 거 보이십니까? 제일 뒤에 친구가 제일 키가 커요. 쭉 앞으로 내려오죠. 그냥 흐트로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야외 수도 하나 더 있고요. 자, 데크 쪽으로 올라가서 일단 마지막으로 외관을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데크 공간 올라오시면, 자, 위에 볼까요? 위에도 최근에 수리하신 흔적이 다 보이죠? 지금 위에 가운데 천창이 있습니다. 자연 채광이 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 여기는 테이블 딱 앉아 있습니다. 흡사 야외 카페 있죠. 우리 저기 그 야외 카페라고 그래요? 정원 카페? 그런 것처럼 배치를 해놨습니다. 딱 앉으셔서 책도 보시고 이 전망도 누리시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 자, 이런 건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살 수는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여기 데크 공간 한 3m 정도 폭이 되는데요. 깔끔하게 관리를 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가 뭐 들이칠 일도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간이 더 활용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물빠짐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게 진짜 많은데,
자, 이게 이제 그 물빠짐이 되도록 물빠지가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밑에 배수가 되는 관으로 연결을 바로 시켜놨습니다. 그냥 흐트로 물 그냥 흘러가게 안 해놓은 거죠. 물이 흘러가면 당연히 집은 좀 상하게 보일 거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해두고 계십니다. 어휴, 바깥쪽 보여드리는데 무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쁠지 볼까요? 자,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목재로 전체가 쭉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목재로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이 지금 보시는 바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주택은 신발은 여기 바깥에서 벗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관리를 깔끔하게 해두고 계신 거예요. 보통은 여기 신발 벗죠. 근데 이렇게 맨발로 들어와야 됩니다. 관리 상태는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죠. 위치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는 주방과 거실 아주 넓게 뽑아두셨습니다. 관리 상태도 좋고요. 그 다음 그 바로 뒤쪽에 다용도실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으로 오시면 현관 왼쪽 좌우측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예요. 그리고 2층에 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럼 총 방은 세 개고요. 욕실이 하나입니다. 욕실이 하나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죠. 아, 깔끔합니다. 주방 거실 쭉 한번 돌아볼게요. 네.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참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현장을 아마 와보시면 더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일단 천정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파트 정도 높이 한 2m 4,50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거실 쪽을 보시면 지금 나무로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방 쪽은 대신 또 아주 깔끔한 주방 가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앞쪽 전망을 좀 볼까요? 자, 앞으로 쭉 나가 볼게요. 앞쪽에 지금 자연 채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창을 통해서 햇살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더 밝은 느낌이 듭니다. 이걸 이제 방충망을 열 수 있죠? 이렇게 열면 멀리 이렇게 정원까지 저 멀리 산과 하늘까지 전망이 쭉 펼쳐집니다. 아, 산에 또 구름이 걸려 있을 정도로 멋진 풍광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중창으로 해서 전면을 가득 채워두고 계십니다. 바깥쪽은 투명한 거, 안쪽은 반투명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차별을 두고 있고요. 자, 소파 쪽을 보죠. 소파 지금 4인용이 들어와 있죠. 4인용이 들어와 있는데 뭐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아보면 TV월. TV월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큰 TV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큰 걸 넣으셔도 되긴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상시주구가 아니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 TV나 이런 게 큰 게 필요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50인치, 60인치도 놓일 만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도요, 한 4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현재 여기는 강마루입니다. 강마루인데 방들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주방 가구 쪽을 좀 보죠. 주방 쪽도요, 상부 하부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밝고 좋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이 꽤 많습니다. 상부장이 많다는 얘기는 수납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넉넉하니 좋고요. 자, 그리고 개수대도 크고 좋습니다.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타일이 밝은 색이라서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군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또 바깥쪽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식탁이 지금 6인용인데요. 뭐 8인용 갖다 놓으셔도 될 만큼 공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다 돼 있고요. 깔끔합니다. 그 다음 노래방도 여기 있군요. 지인분들이 가족분들 오시면 여기서 그냥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독립적인 위치예요.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방으로 좀 가볼까요? 자, 방으로 갑니다. 안방부터 좀 보죠. 이쪽이 안방입니다. 면적이 꽤 넓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침대가 큰 게 들어와도 여유가 있죠. 여기 붙박이 장이 없죠. 장도 없고요. 그러나 장을 붙박이 장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일반 장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공간은 넉넉합니다. 이렇게 해서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장을 넣으셔도 돼요. 여유 공간 충분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작은 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보실까요? 자, 여기는 붙박이 장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장을 안 가져오신다면 여기를 그냥 옷방처럼 쓰셔도 되겠고요. 방이 총 3개입니다. 위에까지. 자, 이렇게 해서 또 보실 수 있고요. 벽지 컬러가 조금 다르죠. 안방과는 조금 다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 상태도 좋아요. 뭐 교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여기는 그 욕실인데요. 자, 욕실도 조금 이제 이게 아쉬운 거는 이게 계단 쪽에 계단 올라가는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공간이 조금 공간을 손해를 좀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샤워 부스도 샤워 부스? 네, 샤워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관리 상태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쪽 공간 다용도실 공간을 한번 더 보죠.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선반들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공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깔끔하죠? 공간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2층 소개해 드릴 텐데요. 2층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공간 계단이 있습니다. 좌우 폭은 뭐 한 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계단 높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계단은 아닙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나무 계단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도 한 7평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2층입니다. 여기 2층에 다락 아닙니다, 여러분. 자, 위에도 보시죠. 여긴 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네요. 아, 이거 좋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문만 지금 좌우측 있죠? 예, 창문이 또 있고요. 문 여시면 바깥쪽도 함께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난방이요. 전기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뭐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고 문만 열어두시면 또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도 잘 꾸며두셨네요. 여기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같이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은 총 3개예요. 3개 그렇죠? 자, 괜찮습니다. 나가서 한번 더 보면서 제가 마무리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진짜 깔끔하십니다. 이건 뭐 손 보실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태가 세상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밑에 쪽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 할까요? 이쪽 보면서 할까요? 아, 정원을 너무 이쁘게 해놓으셔서 뭐.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청도. 예, 청도고요. 이 청도는 참 그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 쪽에서도 가깝고요. 밀양, 부산, 그리고 뭐 창원, 마산 어느 쪽에서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원주택지로 많이들 정말 찾아주시는 곳 중에 한 곳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 산세들이나 이 물들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또 그 많은 또 이거 소개를 해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주택은 특히나 잘 가꾸어진 정원이 매력적입니다. 집도 보셨습니다만 이 관리 상태는 이건 누가
돈을 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꾸신다는 건 그만큼 부지런하시고 또 깔끔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신 곳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주택은 또 나름대로 특색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황토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아궁이 정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시간이 그 지나야만 완성이 되는 이런 정원들까지도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정말 많은 과실수들, 꽃들, 나무들 좋습니다. 텃밭 공간도 완벽하고요. 그리고 햇살 너무 좋고요. 독립적인 위치라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거고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택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쁜 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